유빈이? A. A. A가 아니다? B. B가 아니다? 어? C. D. D. 정답은 있습니다. A. 얘는 우리 유사분사로 배운 거고요. 그쵸? 같은 만큼. 그지? 내가 돌아온 건 맞는데, M에다가 별표 해보세요. 현재 시제죠? 만약에 얘가 was였다면, returning은 맞아요. 대과거도 어차피 과거라고 얘기했어. after나 before, 동작의 선후관계가 명확하면 동시제를 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대과거도 과거야. 과거 써도 되고, 대과거 써도 되고, 대과거는 언제 쓴다고? 좀 더 시간적인 차이로 확실히 해주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건 저자 마음인 거고요. 그런데, 현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현재 돌아와서 현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돌아온 이후에 요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I just returned.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I have 현재 완료로 just returned.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 am이라고 썼어. 현재 시제를 썼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는 현재보다 먼저 일어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워지고 지워지면서 having just returned가 되죠. 얘는 지워지고 얘가 현재인데 현재보다 먼저 일어난 선시제면 무슨 시제를 쓴다? 완료 분사 부문을 쓰죠. 그러니까 having just returned. 얘든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완료 분사 부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 분사 부문은 having PP를 쓸 건지, having being PP를 쓸 건지는 얘보다 먼저 일어난 선시제일 때 쓰는 게 완료 시제죠. 분사는 완료 분사 구문이라 그러고, 그리고 얘가 능동으로 행할 때죠. 그때 PP 쓰는 거고, 수동으로 당할 때 being PP, having being PP를 쓰는데, 이때 완료분사 구문에서도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해요. 참고로 알아두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가 능동인데, PP는 수동 아니야?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알았죠? 얘는 동사야. 오케이? 동사? 오케이. 끊어주세요.